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소록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레갑 족속을 본받으라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0장과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아합 왕조를 몰락시키고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겐 족속의 후손으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 인물의 이름이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과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예후의 종교 계획을 도운 자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매.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유다 백성의 패역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무리의 본보기로 제시된 종족이 바로 이 레갑 족속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여호나답을 짧게 부를 때가 이르는 이름으로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같은 이름입니다. 결국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겐 족속은 여호나답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나답이 속한 종족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미디안 자손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유목민으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옆에서 도운 민족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겐 족속은 우리가 사사시대의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이 겐 족속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솔의 적장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바로 헤멜의 아내 야일이었는데요. 이 헤멜의 아내 야일이 바로 겐 사람, 겐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겐 족속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겐 족속은 아말렉을 떠났고 그들은 아말렉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겐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는 겐 족속이라 하지 아니하고 레갑 족속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철저하게 경건한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 시대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나답이 살았던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의 극악무도한 통치 아래 온 백성이 타락한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호나답은 자기 종족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의 원칙은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으므로 절제된 생활을 하였고 둘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셋째는 정착 생활이 아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경건 생활은 200년이 지난 남방 유다가 멸망할 시기까지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의 원칙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 일명 요나답인 것입니다. 이는 경건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예후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일으키고 바알 선자들을 제거하고 바알 숭배 사상을 제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레갑 족속의 마지막 기록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갑의 아들이었던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던 이 말기야가 성전
어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레가베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멘 광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와 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 존속하는 한 그들이 존속하리라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또 남방 유다 백성들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유대 민족보다 더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레갑 족속을 묵상하는 이유도 아마도 그들은 부패한 사회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꿋꿋이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레갑 족속이 같은 그러한 경건과 그런 신앙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레갑 족속처럼 물들지 않고 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레갑 족속처럼 그러한 믿음과 경건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레갑 족속의 신앙과 경건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레갑 족속과 같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